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권은진입니다. 정장근 시장님 참석해 주십니다. 그 지역 간의 그 경제 발전이라든가 성장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것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어서 저희 평택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왔었는데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서 이 부분이 조금 줄여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요건이 만들어지도록 저희 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지역청과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서 성과 있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시더라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반도체 수도 평택시에 대한 중요성 부산도 공감하고 있고요. 또 이 평택시가 세계 인류 문화도시로 성장하려면 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교육 행정에서 알아야 될 부분, 협력해야 될 부분, 그리고 더 보완해야 될 부분 꼼꼼히 들으면서 앞으로 좋은 교육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위한 자리인 것 같고요. 가장 큰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저를 아끼지 않겠고요. 오늘 이 중간 보고회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더없이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이 우리에게 미래를 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간의 능력 차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크게 나타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교육하는 목적이고 원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73% 정도 찬성을 반대하는 분들은 사교육이 너무나 학업성취에만 취용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들고 그리고 서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에 어떤 부분이 더 심층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느끼고 어떻게 하는 게지 대안을 느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 다문화 가정들이 심층 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설계와 응답한 비율이 거의 96%, 100%, 97%, 97% 이렇게 있어요. 교육 격차 해소의 방안 중에 교육 정책 및 지역 간 교육 격차 홍보를 강화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좀 비교 데이터가 정확하게 좀 그 수준에 맞는 지역을 좀 해서 저희도 그 정도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금 뭐 사교육의 수강 시간 애들의 수강 시간 지금 뭐 초중고 애들 집에서 자율학습으로 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네 시간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은 새벽 2시까지도 공부하고 자는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학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가장 그 우연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게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은 대면 수업을 거의 못했어요. 이게 물론 중간 용역 불가라고 하니까 다행이지 이건 좀 너무 미흡하고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찍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붙인 말씀인데 거기에 조금 이게 데이터 분석이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나름대로의 연구하는 그런 흔적이 좀 보여서 설문이 들어갔으면 좋으련만 제 학교는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